소속과 계급 말씀해 주십시오. 안양경찰서 형사입과 마약범죄수사팀 경위 장재경입니다. 본 조사는 2024년 1월 22일 수배 중이던 경기남부지역 마약조직 오고메파의 두목 장철구를 안양시내 수정모텔 옥상에서 검거 시 총기 남용 여부에 관련하여 당사자 진술을 듣는 것입니다. 당시 옥상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함께 출동했던 김창수 경사 보고서에는 자신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총성이 들렸고 그래서 옥상 상황에 대한 진술은 장재경 경위 본인 것뿐인데 총에 맞은 장철구 씨 입장은 좀 다르더라고요. 미리 제출한 저의 진술서와 감식 보고서 내용 그대로입니다. 장철구는 왼쪽 아킬레스건에 총을 맞았는데 상당히 가까이에서 발사가 됐다는 감식 결과네요. 맞죠? 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장철구 검거 약 한 달 전인 작년 12월 11일 당시 검거 작전 중에 왼쪽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중상을 당한 안명호 경사. 평소에 많이 아끼던 후배라고 들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혹시 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잡아가라. 경찰 직무집행법 제10조 2항.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를 위해 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대로 공포탄 이에 발사했으며 상대가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상황에서 하반신을 향해 실탄 한 발 쐈습니다. 특정 부위를 노려서 발사한 바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